그래요? 예. 자, 하고 1번, 아, 1번 아니고, 아, 교재고 410조. 예. 재무제표, 그죠? 410조. 우리가 지난 시간에 재무제표에 대한 이론 부분 했잖아, 앞에, 그죠? 그, 앞 부분을 했고, 오늘은 이제 재무제표에 대한 거, 이제, 예, 다시 한번 봅니다. 먼저 재무제표의 목적이다, 그죠? 광범위한 정부 이용자의 의사결정에 유용한 기업의 재무상태와 재무성과와 재무상태 변동에 관한 정보를 제공한다. 고 기업의 재무상태 그랬죠. 재무상태는 재무상태표, 그죠? 재무성과 하면은 손익계산서. 재무상태의 변동하면 이제 자본변동표라든가 현금 흐름표를 말합니다. 그래서 그 결국은 이제 그 말이 다 재무제표 말이죠, 그죠? 그럼 재무제표의 범위에는 재무상태표, 포괄손익계산서, 자본변동표, 현금흐름표, 주석도 표시한다, 포함하고. 재무제표 표시정보다, 그죠? 이런 재무제표 우리가 작성할 때 이런 대차 대조표 또는 뭐 재무상태표다, 그죠? 우리 주식회사 대전 학원, 응? 연도는 뭐 2000, 그죠? 18년 12월 30일 현재, 그죠? 재무상태표다. 이 보면 이제 뭐 단위는 100만 원. 원 표시다, 그죠? 돈은 원이다. 요렇게 표시하잖아, 그죠? 그럼 여기에 이제 현금 5원, 은행 예금 뭐 7원, 차입금 3원. 이건 얼마란 말이죠? 단위가 100만 원 그랬잖아. 100만 원, 요 100 이래도 되고, 100 이래도 되고, 그죠? 100만 원이다. 그럼 500만 원 말이죠, 그죠? 500만 원. 요거는 700만 원. 그렇죠? 요거는 300만 원. 이 단위, 천 단위 이상으로 표시할 수 있습니다. 천 단위 이상으로. 생략할 수 있다, 이 말이죠, 그죠? 요래 생략하는 게 뭐냐면, 요 뒷단위가 있겠죠, 그죠? 뭐, 323만 4567 이렇게 있겠지. 요걸 생략한 거잖아. 동그라미로, 이렇게, 이렇게. 그죠? 요를 생략했다. 요런 게 뭐냐면은 중요성 원칙입니다. 알겠죠? 중요성 원칙이다. 중요성이랍니다. 금액이 적으니까 요런 거는 생략했다, 이 말이죠. 금액이 적으니까 중요성. 알겠죠? 그죠? 중요성. 요런 이제 표시해준다. 요런 표시 정보. 요런 게 표시 정보죠, 그죠? 그런 거 한번 보세요. 1번. 보고 기업의 명칭. 요 있잖아. 주식회사 대전. 2번, 재무제표가 개별 기업에 관한 건지 또는 예, 연결 실체에 대한 것인지 여부다, 그죠? 요 재무제표는 대전회사라는 하나의 기업이지, 뭐 우리 그죠? 여러 가지 말하면은 다른 회사, 즉 말해서 뭐 그룹이 아니다, 이거죠, 그죠? 우리 주식에서 대전 하나, 뭐 대전고시 하나다. 개별 기업이다, 그런 뜻이고. 3번, 보고 기간의 종료일, 요날이다, 12월 31일. 네 번째, 표시 통화는 천 단위 이상으로 표시되어 있다 그랬죠, 그죠? 그 말이 바로 생략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통화 천 단위 이상으로 100만 원으로 했잖아, 그죠? 단위는 천원 단위 이상으로 표시할 수 있다. 알겠죠? 이런 게 중요성 하는 겁니다. 중요성. 그다음 재무제표 금액 표시를 위한 사용한 금액 단위. 아, 단위는 원 표시했다. 원. 원으로 표시했다, 그죠? 원. 이런 거죠, 그죠? 여기 표시 정보다. 이런 걸 표시 정보다 하는 겁니다. 그 아래 이런 재무제표 일반 사항이다. 1번, 공정한 표시. 당연한 이야기죠. 재무제표는 재무상태와 재무성과와 현금흐름표를 공정하게 표시해야 된다.
또두 번째, KIFRS 준수다. 우리 국제 기준을 따라야 된다. 그 말입니다. 다음에 계속기업이 나와죠, 그죠? 계속기업, 우리가 작성하는 재무제표는 모두 계속기업을 전제로 작성한다. 그래서 기본가정이 계속기업이라고 그랬죠. 그 청산하거나, 이 청산한다면 이거는 뭐죠? 요거는 계속기업의 전제가 아니다, 그죠? 예. 청산을 전제로 해야 되니까, 그죠? 따라서 항상 우리가 하고 있는 거는 계속기업을 전제로 작성한다. 예. 그두 번째 줄에 보세요. 경영진이 기업을 청산하거나 경영활동을 중단할 의도를 가지고 있지 않거나 청산 또는 경영활동의 중단 외에 다른 현실 대안이 없는 경우가 아니면은 계속기업이라고 해요. 만약에 경영활동의 중단 외에 뭐 그죠? 중단하거나 청산한다면 이거는 청산기업을 전제로 하는 거죠. 그죠? 청산기업이다. 그러면 청산기업이다. 계속기업이라고 하는 의미가 뭐냐? 우리는 기업이 계속된다나 전제하다, 그죠? 요거 반대말이 청산기업이죠. 오늘 기업을 청산한다. 청산한다는 거는 이제 모든 기업의 재무제표, 재무상태를, 그죠? 시가로 알아봐야 되잖아, 그죠? 현재 얼마짜리인지. 이 모든 책상하고 의자 이런 거, 그죠? 시가 요거 알아봐야 돼. 요 시가로 해서 요 시가를 가지고 요걸 이제 배당을 결정해야 되죠. 청산 배당. 요게 중요하다 이 말이 이런 뜻이고, 계속 기업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우리는 장부에다가 취득 원가를 장부에다가 계산할 수 있다. 그래서 계속 기업의 대전제가 뭐냐 하면은 취득 원가입니다. 알겠죠? 우리가 장부에다가 취득 원가를 적을 수 있다는 것은 계속 기업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그렇다. 계속기업은 이거는 시가로 안 한다고. 청산기업은 항상 전제가 뭐가 되죠? 시가가 전제되어야 되죠. 계속기업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요 취득원가를 하고 나서 매년 건물이나 유형자산은 감가상각하죠. 그죠? 기간배분을 하게 되고 요 기간배분은 계속 같은 방법을 정해야 된다. 계속성을 유지해야 되고 요 계속성을 유지함으로써 기간별 비교성을 높일 수가 있다. 이런 전제 조건이 전부 다 계속기업에 의해서 나오는 거다. 그죠? 파생된 개념이죠. 3번. 발생 기준 회계다. 그죠? 기업은 현금 흐름 정보를 제외하고는 발생 기준 회계를 사용했죠. 그 현금 흐름표는 현금 기준이잖아. 그죠? 그 외에는 전부 다 발생 기준이다. 중요성과 통합표, 유사한 항목의 중요성 분류에 따라 재무제표에 구분해 표시한다. 상이한 성격이나 기능을 가진 항목은 구분 표시한다. 다만 중요하지 않은 항목은 통합하여 표시할 수 있다. 이건 중요성이라고 그랬죠. 상계, 우리 국제 기준에서는 요구 하나 허용하지 않는 한 자선과 부적으로 수익을 상계하지 아니한다 그랬습니다. 상계한다가 아니고 알겠죠? 상계하지 아니한다. 보고빈도는 전체 재무제표는 적어도 1년마다 작성한다. 1년마다. 비교정보라 그랬죠. 그죠? 우리가 이제 이런 장부를 작성할 때 현금이 5원이다. 작년 이맘때는 4원이었다. 올해 7원이다. 예금이 작년은 8원이었다. 이렇게 해서 단기와 정기를 이렇게 비교 형식으로 표시합니다. 우리는 그냥 뭐 하나만 하지만, 그죠? 실제 재무제표, 보고식 재무제표에서는 이런 식으로 작성합니다. 단기와 정기, 단기와 정기, 이런 식으로. 그래서 요걸 작년과 올해를 비교하죠. 그죠? 요걸 이제 비교 재무제표라는 겁니다. 비교 정보. 모든 금액에 대하여 비교 정보를 공시한다. 그리고 412쪽에 보면은 표시의 계속성이다. 그죠? 우리가 한번 요런 거 표시했으면은 요걸 계속 카톡을 해라 이 말이죠. 이걸 했다가 뭐 100만을 1000원을 곤친다든가, 그죠? 이런 고치지 마라 이거죠. 그죠? 그래야 비교성 표시는 계속해야만이 정보 이용자가 보다, 그죠? 편안하게 예, 이해할 수 있겠죠. 그죠? 그저 바꿔버리면 혼란이 생기잖아. 그죠? 그 아래 재무상태표입니다. 재무상태표는 일정 시점의 기업의 재무상태를 표시하는 표다 그랬죠. 그죠? 일정 시점의 재무상태. 알겠죠?
그다음 두 번째 유용성이 나와 있죠. 유용성이라는 거는 경제적 자원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자산에 대한 정보. 이 안에 보면은 기업의 유동성 상태와 재무적 탄력성에 관한 정보를 제공한다. 유동성 상태, 유동 부채에 대한 유동 자산의 그 비율, 재무적 탄력성 하는 거는 뭐 자금 상환 능력 같은 거 이런 거 우리가 재무적 탄력성이라 하기도 합니다. 그 다음 D것에 보면 기업의 재무구조의 건실성에 관한 정보도 제공하고 또한 장기계획을 세우거나 기업의 확장이나 여러가지 이런 계획 등에 대한 정보도 제공한다. 한계가 있죠. 그죠? 한계. 현행가치를 반영하지 못하고 화폐가치의 변동을 무시한다. 주관적 판단에 의한 추정치가 너무 많다. 재무적 가치가 많은 정보가 합리적으로 추정할 수 없어 재배된다. 대체적인 방법이 허용되므로 기업 간의 비효성이 떨어진다. 이런 게 이제 한계점이죠. 그죠? 우리는 원칙은 재무제표는 계속 기업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취득원가를 근간한다. 요 취득원가를 하다 보니까, 그죠? 현재 가치를 표현하지 못한다. 이게 한계점. 그 두 번째는 추정치가 너무 많다. 그죠? 내용연수나 뭐, 잔존가치라든지 추정치가 많죠. 그러다 보니까, 주관적 판단의 추정치 너무 많다. 주관적 판단이 생기다 보니까 일단 정보에 오류가 있을 수 있죠. 그죠? 디귿, 재무적 가치에는 많은 정보가 생겨된다 그랬죠. 왜? 우리 정보라는 것은 모두 재무제표는 숫자로 표시합니다. 숫자로 표시하다 보니까 어떤 질적 정보 있죠. 이런 거는 생략되잖아요. 숫자, 금액으로 표시할 수 없는 질적 정보 이런 건 생략된다. 그런 겁니다. 이런 거 알겠죠. 그죠? 뭐 기업의 노하우라든가 종업원의 자질 같은 거 이런 질적 정보는 금액으로 표시할 수 없다. 그죠? 그래서 생략되는 경향이 있다. 대체적인 방법이 허용된다. 즉 말해서 감가상각 방법에 있어서 뭐 증액법, 정률법, 이중체감법, 연수학교 등 이런 방법들이 여러 가지 방법이 있죠. 그죠? 그런데 이걸 이제 허용다 하잖아요. 그러면 A 기업은 증액법, P는 정률법, C기업은 이동평균법, D는 연속일을 하다 보니까 기업 간의 비교성은 어떻게 되죠? 떨어진다. 그죠? 이런 겁니다. 그 다음 아래 최소 표시 항목이 나와 있다. 이건 뭐냐 하면 계정 과목의 중요성에서 우리가 중요성이라 하는 것은 제가 좀 전에 그죠? 여기 양적 중요성이 있고 양적 질적 중요성이 있다. 양적 하는 거는 금액이 크다, 적다, 이런 겁니다. 주로 금액이 크고 적은 거. 요거는 계정 과목 자체가 중요하다. 그죠? 그게 질적 중요성인데, 바로 요런 뜻이죠. 거기에 나와 있는 거. 최소 항목이라 하는 거는 자산에서 이런 계정들은 금액이 크든 적든 다른 계정에 통폐합하지 말고 따로 표시하세요. 왜? 계정 자체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 현금 및 현금 자산이라든가 금융 자산 같은 거 요런 매출 채권, 재고 자산, 투자 부동산 이렇게 해서 요런 항목들은 별도로 이걸 만약에 1번과 2번을 통합하거나 3번과 4번을 통합하지 마라 이겁니다. 알겠죠? 따로따로 표시하세요. 여기 우리 질적 중요성이다. 이해되죠? 무슨 말인지. 부채도 마찬가지. 금융부채와 매입채 이런 것들 전부 따로따로 표시해라. 이겁니다. 그럼 내려가면은 자산과 부채 구분 표시가 나오죠. 그죠? 뭐 자산, 부채 구분 표시다. 우리 원칙은 유동과 비유동이죠. 그죠? 유동자산과 비유동자산, 요래 구분해야 됩니다. 그죠? 유동과 비유동, 요래 구분하는 게 원칙이다. 여기 물론 1년 기준이죠. 그죠? 원칙은 1년. 예외가 있다. 예외는 유동성 순서에 따라서 현금화가 빠른 순서 있죠. 요래 할 수도 있고 또 하나는 이거 일부는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일부는 이렇게 할 수도 있다. 그래서 혼합 적용할 수도 있다. 이겁니다. 원칙은 유동과 비유동이다. 알겠죠? 유동과 비유동 구분의 원칙인데 예외적으로 유동성 순서에 따라 할 수도 있고 또 요걸 짬뽕할 수도 있다. 혼합법을 선택할 수도 있다. 알겠죠? 다음 그 나머지는 이제 참고로 보시면 되고 뒤에는 그걸 뭐 중요한 게 아닙니다.
415쪽에 보면은 재무상태표 예시가 나와 있죠. 뭐 그 참고로 보세요. 아, 요렇게 우리가 실무에서 예, 표시 이래 하는구나. 그죠? 유동과 비유동이다. 알겠죠? 넘기세요. 그다음 손익계산서죠, 그죠? 그 손익계산서라는 거는 우리가 유용성 한번 보세요. 유용성에 보면은 기업의 경영 성과를 측정할 수 있고, 영업 활동이나 미래 현금 흐름에 관한 정보도 제공해주고, 기업의 경영 계획이나 배당 증여 등의 수립에 대한 필요한 정보를 제공해주고, 과세 소득 기준을 제공해준다. 뭐 이런 그죠? 유용한 점이 있다. 한계점이 있죠. 화폐이익은 실질이익이 아니다. 우리가 장부상의 당기순이익을 하는 것은 실제 내주머니에 들어오는 돈이 아니죠. 그죠? 예, 그 실질이익이 아니다. 그런 뜻입니다. 많은 대체적인 처리 방법이 있는데, 회계이익이 회계처리 방법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 그렇죠? 증액법을 하거나 정률법을 했을 경우에는 비용 감가상각비가 달라지니까 이익도 달라지겠죠. 그죠? 또, 역사적 원가로 적용되지만 수익은 현행 원가로 적용된다. 그죠? 현재. 우리가 오늘 비용은 역사적 원가라고 그랬죠. 그죠? 수익은 현재가 적용되어 수익 비용의 대응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랬죠. 그죠? 무슨 소리고 하면은 오늘 사왔다고 오늘 파는 게 아니잖아. 그죠? 예를 들어서 내가 5월 1일 날 물건을 사왔는데 이걸 언제 파느냐. 이걸 뭐 오늘 팔 수도 있고 내일 팔 수도 있고 뭐 이래 팔 수도 있잖아. 그죠? 이래 팔 수 있잖아. 그렇죠? 그죠? 5월 1일 날 사왔다가 이날 팔 수도 있고 그 다음날 팔 수도 있고 이날 팔 수도 있고 또 그 이후에 팔 수도 있잖아. 6월 달에 팔 수도 있고. 그죠? 그래서 오늘 같이 말하면 여기 오늘 수익이 생겼잖아. 팔았으니까. 요게 비용이죠. 그잖아. 그죠? 그런데 100원에 사왔던 걸 150원에 팔았다 되잖아. 그건 아니죠. 실제는 요 가치가 오늘 가치라 해야 돼. 요 가치를 요래 팔아야만이 수익과 비용이 대응되죠. 그죠? 결국은 이때 사왔던 걸 이래 파는 겁니다. 그러면은 결과적으로 요건 옛날 거잖아. 역사적 원가. 과거, 그죠? 지도 원가고. 요건 오늘 현재 가치, 현행 원가. 이 시기적으로 이게 안 맞잖아. 그죠? 그래서 그 말입니다. 그래서 그 말이 거기에 나와 있는 거, 그죠? 비용은 역사적 원가로 적용된다. 과거 원가. 수익은 현행 가치. 그렇다 보니까 수익 비용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이런 뜻이고. 다음에 손익계산서 표시 방법은 두 가지다. 그죠? 우리가 손익계산서를 표시하는데, 요 손익계산서는 우리가 벌어들인 수익 있죠? 그 수익에다가, 요걸 우리가 단기 수익이라 합니다. 예, 우리가 보통 이걸 빼버리잖아. 그죠? 단기 수익이다. 그 단기에 비용이 들어갔다. 60원이다. 그 수익에서 비용을 빼고 나면은 요게 이제 단기 순이익이죠. 단기 순이익은 40원이다. 그죠? 여기서 기타 포괄 이익이 20원 생겼다. 기타 포괄 손실이 10원이다. 요거 더하고 빼버리면은 이걸 우리는 뭐라 부르죠? 총 포괄 이익이라 이랍니다. 50원. 그죠? 요렇게 나타내죠. 그래서 요 여기 들어간 건 뭐라 그랬죠? 회기 파제. 그죠? 여기 해외사 환산 손익, 기타 포괄 손익 평가 손익, 파생 상품 평가 손익, 그리고 또 하나 뭐가 있었죠? 재평가 잉여금. 그죠? 나머지 전부 이어 들어가잖아. 그죠? 단기 수익과 비용이다. 그다음 이 손익 계산서를 작성하는 요렇게 하나로 해도 되고 요렇게 하나. 요 하나의 손익 계산서. 또는 이걸 두 개로 구분한다고. 여기까지 하나. 또 여기서부터 이렇게 하나. 이렇게. 이렇게 두 개로 나타내야 된다. 그 단일 손익 계산서 또는 두 개의 손익 계산서로 표시된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단일 손익 계산서와 두 개의 보고서가 있다. 이렇게 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됐죠? 자, 뒤로 넘기세요. 뭐, 다른 부분은 특별한 내용 없고, 그 419쪽을 가보세요. 8번에 보면 비용의 분류가 나오죠. 그죠? 그게 1번 성격별 분류와 2번에 보면 기능별 분류가 나온다. 그죠? 요 다음 1번 다시 보세요. 성격별 분류와
2번에 보면은 기능별 분류가 나오죠. 그죠? 요 비용을 분류하는데, 요 비용 있잖아. 그죠? 요걸 우리가 비용을 분류하는데, 간단하게 말하면 이런 겁니다. 잡비, 요 중에 얼마. 그죠? 소모품비 얼마. 여기에 또 광고비 얼마. 요렇게 표시하는 걸 뭐라 하나 이라면은 성격별 분류라 이랍니다. 원래 이래 왔죠, 우리가, 그죠? 잡비 이런 식으로 계정광고별로. 그런데 국제 기준에서는 이걸 요래해도 되고 요래해도 된답니다. 기능별 분류해도 된다. 두 가지로 해놨다, 그죠? 여기 뭐냐 하면은 요거는 이제 현지에서 우리가 물건을 사올 때 돈이 얼마 들어갔고, 요걸 가져오면서 돈이 또 얼마 들어갔고, 보관하면서 얼마 들어갔다. 요런 식으로 나눠도 된다. 과정별로 60원을 가지고. 요 비용 60원 있잖아. 요걸 가지고 성격별로 잡비 얼마, 소모품이 얼마, 요래 해도 된다. 잡비가 예를 들어서 뭐 20원, 소모품이 20원, 광고비 요래 해도 된다. 이겁니다. 그죠? 요런 식으로 이제 했을 때, 여기에 만약에 돈이 뭐 여기에 그죠? 30원 들어갔고, 여기에 20원 들어갔고, 여기 10원 들어갔다. 요걸 또 요리 나눠줘야 되죠. 요 돈을 갖다, 요 잡비, 요게 잡비가 또 얼마, 소품이 얼마, 광고료 얼마, 이런 식으로. 잡비 얼마, 소품이 얼마, 광고료 얼마. 잡비 얼마, 소품이 얼마, 광고 이런 식으로. 그럼 여기서 우리가 어느 게더 복잡죠? 이게 복잡죠, 그죠? 요게 좀, 요것보다 이게 복잡잖아, 그죠? 그래도 요게 정보 이용자 입장에서는 요게 기능별보다 유용한 정보가 될수 있다. 그죠? 정보 될수 있고. 기능별로 분류한 경우에는 성격별로 다시 뭐 해야 된다? 재분류하여야 한다. 그죠? 요렇게. 요것은 시험 문제 세 가지 유형이 나옵니다. 우리 비용을 분류하는 방법에는 성격별 분류만 인정한다. 틀리죠? 그죠? 기능별 분류만 인정한다. 틀리죠? 그죠? 둘다 인정한다. 요거 한 문제. 하나는 성격별이 보다 유용한 정보다. 틀리잖아, 그죠? 또 이런 식으로 성격별로 분류한 경우에는 기능별로 재분류한다. 틀렸죠? 기능별로 분류한 경우에 뭐로 해야 된다? 성격별로 재분류하는 거지. 이걸 이래 하는 거 아니잖아, 그죠? 이렇게 요게 시험 문제다. 이런 문제 알겠죠? 세 가지 유형. 요것만 아시면 됩니다. 됐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뒤로 좀 넘겨가세요. 넘겨서 424쪽을 보세요. 자본변동표. 그 자본변동표가 나와요. 자본변동표라는 거는 자본의 변동을 나타낸다. 그죠? 자본의 변동. 정 말해서 거기에 보면은 425페이지 보세요. 표를 잠깐 보세요. 납입자본, 이익잉여금, 자본조정, 기타 포괄소인 누계획, 정리 나오죠, 그죠? 요런, 그 바로 밑에 보면 연도가 나오죠, 그죠? 1월 1일. 그래서 쭉 이제 내려가도 뭐 12월 31일이 나오잖아, 그죠? 정말에서 그게 정감 변동을 이렇게 기록하는 거죠. 돈이 들어오고 나간 거, 그죠? 그래서 자본의 변동을 나타낸 거다. 그냥 참고로 보시면 됩니다, 알겠죠? 아, 기초자본에서 기말자본의 변동을 나타낸 거다. 알겠죠? 기초자본에서 기말자본의 변동을 나타냈다. 즉, 우리가 자본을 분류해야 된다. 이래 불러나잖아. 그죠? 자본금. 또 뭐였죠? 자본잉여금. 그죠? 또 이익잉여금, 자본조정. 그리고 뭐가 있었죠? 기타 포괄소 있었죠. 그죠? 요런 금액들의 어떤 변동사항이죠. 그걸 나타낸 표를 뭐라 한다? 자본변동표를 한다. 참고. 알겠죠? 그러고 나면 이제 넘겨보세요. 426쪽에 나와요. 이거 현금 흐름표가 나왔다, 그죠? 우리 시험에 뭐 주로 나오는 게 재무제표에서 나왔다 하면 이겁니다. 현금 흐름표. 뭐 지금까지 했던 거는 이제 핵심되는 부분들을 말씀드렸고. 그렇지만 자주는 안 나옵니다. 알겠죠? 근데 426쪽에 나왔는 그 부분, 요런 걸 알아놔야 되죠. 그죠? 비용의 분류 같은 거, 성격별 분류와 기능의 분류다. 두 가지 있다가 요런 걸 알아놔야 되고. 요거 흐름 정도 알아야 되죠, 그죠? 수익에서 비용 빼면 이익이고, 기타 포괄 이익을 더하고 손실 뺐다, 그죠? 요걸 총포괄 이익을 한다, 알고. 이제 지금부터 이제 우리 여기서 현금 흐름표,
지금까지는 이제 서론이고 요거는 본론이다 그래 보세요. 요게 핵심이다 그죠? 현금 흐름표. 현금의 흐름을 나타낸다. 흐름이라는 거는 돌고 나간 거. 현금 여기 현금이라는 거는 현금 및 현금성 자산. 자산을 이야기한다 그죠? 나타낸 표다 그죠? 표 현금 흐름표라는 겁니다. 현금의 흐름이다 그죠? 현금의 흐름. 현금의 흐름이라는 거는 현금이 들어오고 나간 거 알겠죠? 그래서 만약에 1월 1일 날 기초에 현금이 100원 있었다. 100원 있었는데 이게 그 1년 동안에 현금이 들어왔다. 50원 들어왔다가 유출 30원 나갔다. 요건 들어왔죠? 요건 나갔습니다. 그죠? 그럼 오늘 현재 12월 말 현재 현금이 얼마냐? 120원 남아 있죠. 그죠? 100원 있다가 50원 들어오고 30원 나갔으니까 120원 남았잖아. 요게 현금 흐름표입니다. 요걸 나타낸 표. 그럼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여기서 이거죠. 그죠? 요거. 요 들어오고 나갔다. 유입 유출을 이렇게 표현하는데 요 유입과 유출인데 왜 들어왔느냐? 왜 나갔느냐? 원인별로 이걸 나타낸다. 그죠? 첫째. 요 원인이 영업 활동에 의한 거냐? 두 번째, 투자 활동에 의한 거냐? 세 번째, 재무 활동이냐? 이렇게 구분합니다. 세 가지로. 예. 영업 활동, 투자 활동, 재무 활동. 알겠죠? 우리가 영업 활동이라는 거는 정상적인 영업 활동이죠. 그죠? 영업 활동은 주로 물건 사고 파는 거다. 일반적으로 영업 활동하는 거나 물건을 사고 파는 거고, 투자 활동하는 거나 땅을 샀다가 팔았다. 그죠? 건물을 샀다가 팔았다. 투자 활동이죠. 재무 활동하는 거는 여기서 요런 영업 활동이나 투자도 하기 위해서 자금은 어떻게 조달했느냐? 뭐 주식을 발행했느냐? 사채를 발행했느냐? 돈을 빌려 왔느냐? 이런 거죠. 그죠? 자금 조달 활동이다. 그걸 요걸 구분한다. 영업 활동, 투자 활동, 재무 활동 세 가지. 알겠죠? 현금의 유익과 유출을 우리가 영업활동, 투자활동, 재무활동에서 3단계로 구분합니다. 알았죠? 구분하는데 우리 요 현금흐름표의 시험은 여기도 마찬가지 이론 문제 나오겠죠? 그죠? 이론 시험도 나오고 계산 문제도 나온다. 그죠? 그럼 이론 문제가 뭐냐? 요거 구분하는 거다. 알았죠? 영업활동이냐, 투자활동이냐, 재무활동 구분하는 거. 이게 이론 문제다. 알았죠? 이론 문제. 이걸 어떻게 구분할 거냐? 보세요. 가장 이제 우리가 간단하게 구분하는 방법은, 문제에서, 그죠? 자산이 나오면은 무조건 투자활동이다. 이래 하시면 돼. 자산. 자산계정이 나왔다. 그죠? 자산계정 나왔다. 투자활동. 부채가 나왔다, 재무활동, 자본이 나왔다, 재무활동, 알았죠? 그럼 수익과 비용이 나왔다, 요거는 영업활동, 알겠죠? 예, 이렇게 구분하면 된다. 자산계정에 나오면은 투자활동, 알겠죠? 부채와 자본이 나오면은 재무활동, 수익과 비용이 나오면은 영업활동, 알겠죠? 다시. 자산 나오면은 투자 활동, 부채 자본은 재무 활동, 수입 비용은 영업 활동. 알겠죠? 그죠? 일단 요렇게 구분하면 돼요. 알겠죠? 잠깐 책을 한번 보세요. 자, 우리 교재 441쪽. 1쪽에 2번 문제. 1쪽에 2번 문제 한번 보세요. 2번 찾았죠? 제조업의 현금 흐름표에서
투자 활동을 인한 현금 흐름에 속하지 않는 거. 투자 활동 현금 흐름에 속하지 않는 게 이랬죠, 그죠? 투자 활동. 그럼 투자 활동이 아닌 거 찾아봐라. 투자 활동은 무슨 계정? 자산. 그죠? 자산 아닌 거 찾으면 되잖아. 자산 아닌 거. 응? 1번. 대여금 나왔죠, 그죠? 대여금 회수에 따른 현금 주입이다. 대여금 무슨 계정? 자산. 만기 보유 금융자산. 금자산도 뭐다? 자산. 무형자산도 자산. 이자 수익은 수익. 아, 요거 아니네. 수익이잖아. 그죠? 4번은 무슨 활동? 영업 활동. 수익이니까. 그죠? 5번. 금자산도 자산. 투자 활동이다. 답은 4번이다. 알았죠? 그죠? 요리 찾으면 된다. 뒤로 보세요. 7번. 4번. 4번 문제. 다음 중 현금 흐름표상. 그거 넘기세요. 넘겨서 4번 문제. 현금 흐름표상. 재무활동을 인한 현금 흐름에 포함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거. 재무활동이 아닌 거. 그 재무활동은 뭐라 그랬죠? 부채와 자본 그랬죠? 그죠? 부채와 자본이다. 그 부채 자본이 아닌 거 찾아야 되잖아. 그죠? 1번 주식 나왔네요. 주식의 발행. 주식은 무슨, 뭐죠? 자본. 자본이니까 재무활동. 2번 단기 차익금은 부채니까 재무활동. 배당금 수익 나왔네. 수익 나왔네. 수익은 뭐 수익이니까 무슨 활동? 영업 활동. 배당금 지급은 재무 활동입니다. 자본이 감소니까. 3번이 답이다. 그죠? 장기 차입금 부채 재무 활동. 자산 체대나 부채 지급했잖아. 그죠? 재무 활동. 알겠죠? 일단 요래 찾으면 된다. 그 자산이 나오면은 투자 활동. 부채와 자본은 재무활동, 수익과 비용은 영업활동이다. 알겠죠? 그죠? 일단 이걸 찾는데 여기서 그죠? 자산이 전부 투자활동이 되는 것이 아니고 요 구분할 때 요 자산 중에 일부는 영업활동이 되죠. 또 부채 중에 일부도 영업활동이다. 그죠? 요걸 알아놔야 되죠. 예외가 있다. 요거 알겠죠? 자산 중에서 영업활동이 되는 것이 있고 부채 중에서도 영업 활동이 되는 게 있다. 요거. 요게 몇 개냐? 10개입니다. 요 10개. 예. 알겠죠? 요 아닌 거는 모두 투자 활동. 요거 아닌 부채는 재무 활동이다. 요 10개를 기억해야 된다. 그죠? 영업 활동하는 거는 물건을 사고 파는 거잖아. 그죠? 그래서 상품이다. 바로 재고 자산. 이걸 요리 오면 됩니다. 보세요. 재고 자산이다. 그죠? 잘 보세요. 재고 자산 상품. 상품인데 요걸 우리가 상품을 사고 팔 때 계약금 주고 받는다고 준다. 계약금 줬다 무슨 계죠? 계약금 주면 뭐라 하죠? 계약금 주는 거. 응? 무슨 계정이죠? 계약금 줬다 뭐죠? 예? 선거금을 하죠. 그죠? 선거금. 그럼 계약금 받으면 뭐라 하죠? 그렇지. 선수금. 요건 요거 관련되잖아. 그죠? 상품을 계약금 주고 받았다. 외상으로 팔았다. 무슨 계정? 외상 매출은 다른 말로? 에? 매출 채권. 반대 뭐죠? 매입 채무. 5개 나왔잖아요. 관련되는 거죠. 상품을 우리가 계약금 줬다. 선거금. 외상으로 팔았다. 매출 채권. 계약금 받았다. 이거 반대. 매입 채무. 매출 채무. 매입 채무다. 그죠? 요거 보세요. 요거. 선급 수익 비용 중에서 우리가 집세를 미리 줬다. 선급 비용. 먼저 받았다. 선수 수익. 아직 안 받았다. 미수 수익. 아직 안 줬다. 미지급금. 결국 4개 나오잖아. 10개잖아. 그죠? 그래서 여기 뒤에는 집세를 미리 줬다. 선급 비용. 먼저 받았다. 집세를 받았다. 선수 수익. 아직 안 받았다. 아직 안 줬다. 했잖아. 그죠? 그래서 마지막 하나. 1년 내에 팔 주식 같은 거. 단기 손익 금융 자산. 이거 외에도 있지만, 요까지 한 10개 정도만 딱 기억하면 되죠. 여기 10개다, 모두. 요거는 모두 무슨 활동? 영업 활동이 들어간다. 알았죠? 영업 활동. 그래서
재고자산, 선거금, 선수금, 매출재고, 매입채무, 그리고 선급, 선수, 미수, 미지급, 단기손금자산, 요 10개는 모두 영업활동이다. 영업활동. 요 위에 거는 자산이잖아, 그죠? 요거는 자산계정, 요것도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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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거는 부채계정이다, 그죠? 요런 자산계정은 투자활동이 아니고 무슨 활동? 영업활동. 요런 부채계정도 뭐죠? 재무활동이다. 알겠죠? 요게. 요것만 딱 기억하면 되지. 이제 그러면 이런 부분은 끝났다. 현금 흐름표에 대한 거. 그죠? 그럼 요 투자활동에 들어가는 게 뭐가 있느냐? 요거 외에. 요 외에는 뭐냐? 유형 자산이 있죠? 이런 유형 자산이라든지 무형 자산. 이런 유형 자산이나 무형 자산을 취득하고 판다. 그죠? 취득과 처분. 그리고 또 돈 빌려줬다. 대여금. 빌려줬다. 회수했다. 등등. 요런 게 투자 활동이다. 부채하면은 사채 발행. 사채를 발행하고. 갚아줬다, 상환. 돈 빌려왔다, 차입금과 상환. 등등. 재본하면, 자본하면 주식 발행. 주식을 발행하거나, 주식의 발행과, 발행과 취득. 요 취득이 자기 주식이죠, 그죠? 자기 주식이고, 그리고 배당금 지급. 배당금을 지급했다, 그죠? 요것도 자본 활동이고, 조심할 거는, 배당금을 받았다 이라잖아, 그죠? 배당금을 수취했다, 수취했다. 요거는 영업 활동이다. 수익이니까 요거는 영업 활동으로 분류한다, 그죠? 그러면 이제 우리 현금 흐름에 대한 뭐 구분하는 거는 다 끝나버리죠, 그죠? 영업 활동과 투자 활동과 재무 활동 구분은 끝났다. 여기서 우리가 영업활동이라는 걸 우리는 장부상에 기장하는 방법이 두 가지입니다. 직접법이 있고 간접법이 있다. 그죠? 알겠죠? 그죠? 직접법과 간접법이다. 알았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법에서 좀 권장하는 방법은 이겁니다. 권장. 법에서 이걸 권장하지만은 우리 실무에서는 이걸 많이 사용하죠. 이 법에서는 직접을 권장, 둘 다 인정합니다. 인정은 둘 다 하는데, 직접을 권장한다. 실무에서는 간접을 많이 사용하는데, 아무튼 요게 영업활동, 투자활동, 재무활동이다. 그죠? 요거 보세요. 자, 유형자산을 취득하게 되면은, 요 취득하면은 현금이 들어옵니까? 나갑니까? 자산을 취득하면 현금이 들어왔다 나갔다? 나갔죠? 나갔잖아. 유출. 팔면 현금이 들어오죠? 유입. 돈 빌려주면 돈이 들어옵니까? 나갑니까? 나갔죠? 유출. 받았으면 돌았죠? 보라, 유입. 사채를 발행했다, 그죠? 사채를 발행하면 현금이 들어옵니까? 나갑니까? 현금이 들어오지. 상환, 갚아줬으면 나갔죠? 돈 빌려왔다. 차입금은 돈이 들어오죠? 상환에선 돈이 나간 거죠. 주식을 발행하면 돈이 들어오죠. 취득하면 돈이 나가죠. 배당금 지급하면 돈이 나가죠. 그 이거는 뭘 한다? 요 부분은 이런 투자 활동에 의한 현금 유입, 투자 활동에 의한 현금 유출, 재무 활동에 의한 현금 유입, 유출. 이렇게. 알겠죠? 근데 이런 건 아니, 시험에 잘 안, 아직까지 거의 안 나왔죠? 제 기억에 아예 시험에 안 나온 것 같습니다. 예, 잘 내진 않는데. 나오면은, 요런 거 찾으면 되잖아, 그죠? 요런 거 나오면, 취득은 마이너스, 처분, 요거 구분하면 되지, 뭐, 그죠? 알겠죠? 요거는 마이너스는 유출, 플러스는 뭐다? 유입. 유입, 유출. 찾으면 된다. 구분하면 되잖아. 현금이 들어간지 나간지만 구분하면 되죠, 그죠? 예. 우리 시험적으로 내는 게 이제 영어할 때 이걸 많이 내요. 이거. 그 이론 문제를 이렇게 정리하면 된다. 그죠? 그다음 이제 요거는 됐고. 이제 계산 부분이요. 이론 문제 부분에서는 뭐 다른 건 없습니다. 요 정도 해서 정리하고 거기에 나오는 거 이제 보시면 정리해 주시면 되고. 책을 잠깐 보세요. 교재. 그 영업 활동에 의한 현금 흐름. 그죠?
426쪽에, 예, 426쪽에 보면은 현금 흐름표의 제일 아래 3번 한번 보세요. 3번 현금 흐름표상 현금이란 그죠?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을 의미한다 그랬죠. 그죠?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이다. 아래 박스에 보세요. 거기에 보면은 우리 뭐 해왔던 겁니다. 그죠? 현금 및 현금 자산. 그 내용 뭔지 알 기억나죠? 그죠? 제일 앞에서 했잖아, 우리. 여기서 우리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이라 했습니다. 여기 뭘 말하죠? 여기 들어가는 것이 뭐죠? 통화. 현금 플러스 또 뭐 있었죠? 통화, 대용, 정권 또 뭐 있었죠? 당좌예금과 무슨 예금? 보통예금. 그리고 또 마지막 뭐 있죠? 현금성 자산. 그죠? 이걸 묶어서 우리가 현금 및 현금자산을 하는 겁니다. 요거는 3개월 내에 만기가 도래하는 거. 그죠? 예. 취득일로부터 3개월 내에 만기가 도래하는 채권, 우선주, 환매채, 예금 등등. 요게 뭐냐? 수표, 타인 발행 수표. 그죠? 예. 자기압 수표. 또, 환, 우편한 전신은, 만기된 공사채, 이자표 등도 이런 거. 이걸 묶어서 현금, 현금자산을 한다. 그죠? 그 여기 말하는 현금이라는 거는 현금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여기 현금은 현금 및 현금자산을 말한다. 알겠죠? 여기 시험 이래 나왔죠. 그죠? 책 한번 보세요. 내용을 정확히 알면 답 찾기가 쉽습니다. 441쪽을 한번 보세요. 441페이지. 1번. 1번하고 3번, 아, 2번 우리 풀어봤잖아, 그죠? 1번, 3번 시험에 나왔습니다. 한번 풀어보세요. 1번하고 3번. 1번. 현금 흐름을 영업활동, 투자활동, 재무활동으로 구분해 표현, 맞죠? 2번. 직접법과 간접법은 영업활동이라는 현금 흐름을 계산하는 방법에 따른 방법이다. 맞죠? 그죠? 영업활동을 계산, 요거 계산할 때 직접법과 간접법이 있다. 그죠? 3번. 현금 흐름표상 현금이란 현금과 예금을 말한다. 아니잖아. 그죠? 현금 뭐라 그랬죠? 방금. 현금 및 현금자산이라고 그랬잖아. 그죠? 현금과 예금을 말한다. 아니죠. 이것도 있고 이것도 있잖아. 그죠? 이걸 전체를 말한다. 틀렸다. 3번. 수입이자와 수입부담금, 수입배당금, 영업활동 또는 투자활동이나 현금유입에 포함될 수 있고 단기차익금은 재무활동이다. 부채니까. 수입이자, 수입부담금, 이거 돈 받은 거니까 영업활동인데 이것도 투자할, 우리가 투자를 하면서 돈 빌려주고 나서 이자를 받잖아. 그죠? 그래서 주식에 투자하고 나서 돈 받으니까, 배당금 받으니까 이거 투자활동을 분류할 수도 있다. 3번. 현금 흐름표를 자산하는 목적을 바르게 설명한 거. 현금 흐름표다. 1번. 일정 시점에 있어서 자산, 부채, 자본의 재무 상태를 보관. 이거는 뭐죠? 재무 상태표. 일정 기간 동안의 수익과 비용의 경영 성과를 보관. 이건 뭐죠? 손익 계산서. 일정 기간 동안의 영업 활동, 재무 활동, 투자 활동에 조달된 현금과 사용된 현금의 변화를 보관한다. 이게 뭐죠? 현금 흐름표. 일정 시점의 현금의 수익과 지출을 보고한다. 이거는 현금 출납장 같은 겁니다. 알겠죠? 어느 한때 일정 기간 동안의 기업의 지분 변동을 나타낸다. 이거는 자본 변동표를 말합니다. 알겠죠? 예, 잠깐 쉬었다가 현금 흐름표 이제 계산 문제 해볼 겁니다.